김현수 선수는 뱅크샷으로 지금 각도를 재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공, 자, 두 목적구가 다 보이는 배치다 보니까 직접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자,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김현우 선수의 3뱅크. 방향 괜찮은데요? 네. 야, 첫 등점을 뱅크샷으로 2점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뱅킹에서도 우위를 가져왔고 그리고 첫 득점이 뱅크샷이다 보니까 약간 첫 단추를 잘 꿰는 느낌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재호 선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은 팀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조재호 선수가 리드로서 김현우 선수를 뭐 잘 이끌어가고 있는 NH농협카드는 그린포스인데 다시 한번 뱅크샷. 오, 또 들어갑니다. 네. 다시 또 아래쪽에 또 모여요. 2연속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초반 분위기 파죽지세입니다. 김현우 네. 선수 지금은 뭐 시스템 공략하기에 좋았던 내공의 위치 코너 쪽에서 출발하는 각도였기 때문에 무난히 또 성공을 시키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횡단 시도를 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뱅크샷 두 방이 좀 흥분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투 쿠션이죠? 조재호 선수도 같은 팀 김현우 선수를 만나서 약간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가 나왔네요. 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내공이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 쪽으로 좀 내려가는 각도가 좀 좁았어요. 그러면서 투 쿠션이 맞고 다시 뱅크샷 배치가 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게 배치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3뱅크. 자, 뒤쪽으로 길게 두 볼 네. 사이로 지나갔네요. 조금은 짧게 진행만 됐더라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형태였는데 완벽하게 포쿠션으로 바라보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닝에서는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한 김현우 선수였고요. 두 공이 맞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운 배치죠. 길게 세워칩니까? 와, 네, 엄청난 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조재호 선수. 역회전을 이용해서 네, 내공 휘고 마지막 3 쿠션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오는 각도 대단합니다. 마치 김현우 선수에게 보란 듯이 그렇죠. 멋진 샷을 만들어낸 조재호 선수고요. 거의 뭐 공이 살아있는 듯하게 움직임이 상당히 리얼리티했어요. 네. 횡단샷 살짝 지나갔고요. 내공과의 거리가 상당히 좀 멀었죠. 지금 정도 구사가 된 것만 해도 아주 좋은 진행이었습니다. 뒤돌리기. 초반에 2연속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김현우 선수 워낙 김현우 선수가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네. 공을 평범하게 치는 선수가 아닌데 지금같이 좀 기교를 부렸던 또 뒤돌리기가 득점이 되지 않네요.
이어서 조재호 선수 옆돌리기인데요. 아,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네요. 그렇죠. 척각을 상당히 분리를 좀 크게 시켜주면서 속도도 지금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와, 네. 종이 한 장 차이로 지나가지 않았나. 대부분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길게 뻗어주는데 짧게 빠지는 지금 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옆돌리기. 일단 방향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득점 성공합니다. 다시 한 점 달아나는 김현우, 점수는 5-1.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옆돌리기죠. 키스를 빼주는 두께 사용을 해야 되고 내공의 진로도 지금 딱 맞아야만 득점이 되는데 김현우 선수 속도, 뭐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아.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고요. 네. 오히려 아주 쉬운 지금 뒤돌리기 형태에 또 맞춰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힘이 다 빠지면서 회전도 다 풀어졌죠. 너무 섬세하게 공략을 하다가 또 실패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득점 올려냅니다. 네. 5-2. 지금 득점은 상당히 불안한 득점이었어요. 짧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살짝 걸쳐주면서 우선 조재호 선수 득점이 됐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편하게 네, 해결을 하네요. 이번에는 손쉽게 득점을 성공시키네요. 조재호 네. 선수. 빨간 공 키스를 빼내면서 좋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뒤돌리기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키스를 빼주는 두께 사용을 하고 내공에 이제 탄력을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서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한 조재호인데 앞돌리기. 네, 짧게 공략하면서 1세트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도 상당히 정확도가 좋았죠. 조금씩 조재호 선수의 이제 템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김현우 선수 그 뒤돌리기 하나 실수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조재호 선수에게 다득점을 맞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뒤돌리기로. 네. 자, 여기서 장타가 나오네요. 역전에 성공한 조재호. 점수는 6-5. 자, 뭐 경기 시작 전에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의 뭐 경기력이 좀 심상치 않다. 조재호 선수가 앞선 128강 64강전에서 기록한 에버리지가 2.5대예요. 2.5대면 정말 아주 높은 에버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들어갔어요. 항상 뭐 세계 대회 큰 대회에서도 2.5대 에버리지 기록을 하면 거의 뭐 우승까지 직행을 하는 경우가 높은데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의 이런 기량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회전. 자, 마지막에 키스. 네. 키스 피했고요. 완벽합니다. 좋은데요? 이야. 네. 확실히 조재호 선수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아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조재호 선수의 템포 때문에 정말 조재호 선수를 아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나도 많죠. 국내 당구를 좀 치시는 분들이라면 뭐 조재호 선수의 팬이 아닌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뒤돌리기. 이번에도 득점. 야, 4이닝에 8점을 뽑아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기회를 잡았을 때 확실한 조재호 선수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이제 뒤돌리기로 공략을 할까요? 정확하게 앞돌리기로 시도를 할지. 아, 조재호 선수 뒤돌리기로. 네, 자. 아, 이것도 방향 좋죠? 투자. 네. 와,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의 하이런 기록이 9점이었는데 지금 9점 동타가 나왔습니다. 네. 본인의 대회 하이런 기록. 순식간에 지금 다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하게 조재호 선수의 분위기로 지금 바꿔냈어요. 저희가 중계방송 보내드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가 됐네요.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지금 들어가질 않았어요. 틈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는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4이닝에서 조재호 선수의 득점 퍼레이드는 9점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네. 점수는 10대5. 장쿠션 맞고 다시 장쿠션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휘어지면서 단쿠션이 맞아버렸죠. 대회전. 아, 네. 김현우 선수도 물러서지 않네요. 지금 이 김현우 선수의 감각 보세요. 짧은 쪽에서 출발을 하는 대회전인데 완벽하게 코너를 돌려내는 저 대담함 정말 좋습니다. 한 점 추격한 김현우 선수 점수는 10대6. 빗겨치기죠. 자, 진행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차곡차곡 따라붙고 있는 김현우 선수인데요. 김현우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조재호 선수가 정말 조금의 틈만 보여도 언제 쫓아왔냐 싶을 정도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자, 회전량이 중요한데요. 네. 회전이 다 풀어졌죠. 아쉽네요. 지금 조재호 선수 뱅크샷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직접 공략하기는 어려운 매치이니까 3뱅크 시도합니다. 앞쪽에 있는 하얀 공을 정확하게 맞춰낼지 뒤쪽에 있는 공을 맞아도 득점이 됩니다. 오, 네. 이런 약간, 행운의 네, 득점이 행운이 나왔네요. 득점입니다. 뒤쪽에 있던 빨간 공 아주 두꺼운 두께에 맞았어요. 약간 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렇게 또 키스가 나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얇은 두께를 살짝 속도를 내주면서. 아, 이게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살짝 감아줬는데 각도가 좀 더 짧아지질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스핀볼. 이번에는 회전이 남아있어요. 옆돌리기로 득점에 성공. 네. 김현우. 지금 같은 진행 사실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김현우 선수의 엄청난 또 좋은 스트로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옆돌리기.
네, 네. 추가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제 석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확실히 이런 감각이 있는 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또 32강전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네. PBA 챔피언십에서 4강전까지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김현우 선수가 지금 새 시즌 다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회전 탈락이 단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평균 실력이 그대로 나와주는 김현우 선수. 그만큼 뭐 기복이 좀 없는 선수예요. 지금도 아주 감각적인 뒤돌리기.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끌어냈던 뒤돌리기가 또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데이터들을 보니까 선수들이 뒤돌리기에서 시도율이 많고 또 성공률도 좋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뒤돌리기 배치가 많이 만들어져요. 포지션 플레이를 해주기도 쉽고. 아. 지금 좀 배치가 아주 어려웠죠. 길게 흘러나가면서 6이닝에서는 석점을 따낸 김현우 선수입니다. 조재호 선수가 풀어내야 되는 배치죠. 이 배치를 이제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과감하게 뱅크샷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조재호 선수네요. 지금 이 배치 만약에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 김현우 선수에게 이제 공을 주는 배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가 좀 신중을 기하고 있네. 확실히 이 샷이 승부처라고 생각할 텐데. 빠져나갔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되지 않으면 김현우 선수에게 기회가 있죠. 네, 평범하게 지금 이 배치는 이제 디펜스, 수비를 할 수 있는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도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픽 겨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뒤돌리기로 뒤돌리기죠. 아, 네. 살짝 끌어주면서 키스 빼내고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고민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는 뭐 많이 고민하는 것보다 간결한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특히 또 김현우 같은 선수는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신의 템포를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온 김현우 선수인데요. 점수는 12대 11. 자,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와. 또다시 득점. 다시 1세트 승부의 균형을 맞춥니다. 뭔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재호 선수가 압도하는 그런 뭐 경기력이 보여졌는데 지금 이렇게 세트제 점수가 또 짧은 세트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박빙의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당구 팬분들이 32강전 이 대회에 또 이 조재호 김현우 선수의 경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네, 맞습니다. 지금 1세트 경기 두 선수의 흐름이고요. 자, 앞돌리기 짧게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역전의 재역전. 자, 김현우 선수 대단합니다. 초반에 4대 0으로 앞서던 김현우 선수가 4이닝에서 조재호 선수의 하이런으로 다시 역전을 건네줬다가 재역전을 네. 성공시키는 지금 매 이닝 뭐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줬죠. 이번엔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과연 이 샷으로 셋 포인트로 향할 수 있을지. 방향 좋죠? 네. 득점 성공. 세트 포인트 김현우.
다시 한번 포지션 만들어내면서 뭐 세트 가져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배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재호 선수의 휴온스 PBA 챔피언십 아직까지 상대 선수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조재호 선수인데 김현우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조재호 선수에게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도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아, 좀 얇은 두께인데요. 이거 위험해요. 뒤돌리기인데 아, 네. 위험했습니다만 득점에 성공하면서 1세트 가져오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아, 지금 이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김현우 선수가 1세트를 또 이렇게 챙겼습니다. 지금 완전히 실수를 했거든요. 조재 선수에게 인사하는 네, 김현우 선수의 모습. 떨리는 순간에 네. 사실 마지막 샷을 했는데 네, 제대로 공략이 우선은 되지 못했습니다. 1세트 15대 12로 김현우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가겠습니다. 참 뭐 조재호 선수는 첫 세트를 못 쳐서 뭐 진 게 아니죠. 김현우 선수가 마무리를 너무나 잘 해줬기 때문에 자, 자신의 세트 꼭 챙기는 또 그런 경기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세트 조재호 선수의 초구 공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재호 선수도 3뱅크 샷으로 시도를 하네요. 이야, 약간 그 1세트 두 선수의 입장이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네, 두 선수 다 아주 정확하게 득점을 해줍니다. 1세트에서는 김현우 선수가 뱅크 샷으로 출발을 했는데 2세트에서는 조재호 선수가 첫 번째 이닝 먼저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했고요. 빗겨치기. 아, 속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조재호 선수에게는 흔들림은 없어 보여요. 네. 지금 뭐 초구 득점도 됐고 단공 배치가 결코 쉽지 않은 빗겨치기였는데 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 상당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뒤돌리기. 지금은 좀 더 얇게 맞춰내려고 했나요? 원쿠션 이후에 내공의 각도가 좀 빨리 좀 짧아졌어요. 진행으로 봐서는 조재호 선수가 회전량을 좀 줄이지 않았나 싶네요. 예민한 더블 쿠션인데 자 득점이 되나요? 득점! 네 와. 득점 됐습니다. 아. 이번 플레이는 뭐 자로 잰 것 같네요. 네. 아 김현우 선수 힘 배합을 또 너무나 잘해주면서 노란공 쪽으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됐던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커브가 너무 많이 그려졌어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하단 당점으로 끌어냈죠.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코너 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닝은 3대 1로 마무리 지은 두 선수. 이어서 2세트 조재호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배치가 아주 까다롭게 지금 서 있습니다. 오른쪽 옆돌리기. 자, 붙어 있는 공을 맞춰내나요? 와. 조재호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백창룡 해설께서도 까다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말이 무색할 만큼 아 이번에도 멋진 샷을 보여주네요.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선 득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옆돌리기. 네, 연속 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네. 선수. 점수는 5대 1. 이번 대회에서의 조재호 선수의 지금 같은 플레이는 기존에 이제 PBA 조재호 선수를 정말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좋은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뒤돌리기는 득점이 되지 않았네요. 사실 또 조재호 선수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플레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멘탈이 조재호 선수가 살짝 무너졌던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만큼은 상당히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재호 선수도 뭔가 준비가 단단히 돼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김현우 선수가 아주 또 멋지게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살짝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닝에서는 공타가 나온 김현우 선수고요. 이런 장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공을 끌어서 뒤돌리기로 공략을 했습니다. 또 방향 괜찮은데요. 네. 득점 성공. 빨간 공의 위치가 뭐 완벽하게 배치가 되진 못했지만 다음 공 뭐 대회전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세트 차근차근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조재호 선수인데요. 와. 네. 대회전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이제 키스의 위험이 한번 도사리고 있는데 아 조재호 선수 이걸 감아치기로 시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내공의 각도가 살짝 더 휘어야 되는데 전진력이 조금 더 먼저 만들어졌죠. 대회전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붙는 김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도 지금 나와 있는 배치에서 큰 실수 없이 득점을 꼭 해주고 있어요. 득점 이후에 빨간 공이 상당히 근접하게 배치가 되면서 어려운 공략을 합니다. 찍어치기를 시도했죠. 네. 키스가 나면서 가로 막혔고요. 평범하게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 막 과감하게 찍어치기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얀 공의 움직임 너무나 확실하게 하얀 공 네, 진행을 시켰네요. 스피드가 좀 빠르게 붙으면서 짧게 빠지는 각도 조재우 선수도 놓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또 표정을 한번 보였습니다. 조재우 선수는 2세트에 처음 공타가 나왔고요. 돌리기. 앞돌리기로 자 힘이 부족했네요. 네. 자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김현우 선수의 감각도 정말 오늘 대단합니다. 이렇게 긴 각도 정확하게 맞춰내기 쉽지 않아요.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 득점이 되는 그런 공략이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뱅크샷. 아, 네. 깔끔하게 성공하죠. 정확한 진로로 득점 만들어내고 다음 공 배치가 괜찮지 않을까요? 아,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시도하네요. 아, 너무 코너를 바짝 돌았는데. 아, 네.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워낙 첫 번째 각에서 내공이 휘어서 각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코너를 어느 정도 돌아 나오면 이제 짧은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더욱더 짧은 각 만들어지면서 조재호 선수 아쉽게 뱅크샷 득점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 김현우 선수도 좀 힘이 들어간 스트로크가 나오네요. 뭔가 김현우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이 좀 들어간 느낌. 거기에 약간은 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조재호 선수는 아주 좋은 지금 기회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여기서 득점이 나오지 않네요. 네. 아, 이 배치는 좀 놓치기가 좀 아까웠는데. 옆 돌리기 대회전. 넉넉하게 진행이 됐죠. 1점. 득점 성공합니다. 자, 조금 틈이 있나요? 김현우 선수가 뱅크샷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슨 선택은 바꾸지 않았나 싶네요. 3뱅크로 시도를 할지 지금 각도상으로는 이제 3뱅크샷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내공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우 선수의 3뱅크. 네. 길게 진행이 됐네요. 워낙 뭐 내공의 위치가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실 감각적인 스트로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김현우 선수 놓치고 말았습니다. 뒤돌리기. 네. 완벽하게 얇은 두께 공략을 잘 해줬습니다. 점수는 9-3까지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아, 이건 좀 네. 아, 조재호 선수가 탄력을 줬던 이유는 너무 길게 각도가 만들어질까 봐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조금 짧은 각을 내가 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구사를 했는데 이 공이 짧게 빠졌어요. 조지호 선수도 샷 이후에 미간이 좀 찌푸려질 만큼 좀 아쉬움이 남았던 공격이었고요. 네. 너무나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치였거든요. 김현우 선수는 옆돌리기를 좀 휘어내면서 시도했던 공 그냥 길게 진행이 돼버렸죠.
조재호 선수가 좀 고민이 될 법한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에서 리버스와 대회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원뱅크죠. 네. 와, 원뱅크 걸어치기로 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선수. 시원하게 이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좋은 옆돌리기예요. 네. 포지션이 좋았기 때문에 뭔가 손쉽게 득점에 성공하는 느낌. 조재호 선수. 키스의 위험도 없고 두꺼운 두께로 얼마만큼의 이제 속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옆돌리기. 역시나 그런 기회는 조재호 선수가 놓치는 법이 없죠. 네. 이 배치를 이제 한 번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뱅크샷으로 갑니다. 이제 빨간 공간에 키스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키스가 났어요. 네. 눈에 보이는 사실 키스인데 조재호 선수가 내 공이 먼저 오는 두께 사용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지만 좀 두껍게 맞고 바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리액션을 보더라도 좀 키스를 고려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옆돌리기. 자, 한 점 따라붙는 김현우 선수. 조재호 선수의 이제 실수, 바로 넣어치기 실패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김현우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김현우 선수가 또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조재호 선수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뒤돌리기. 자, 방향 득점이. 괜찮아 보이죠? 네. 연속 득점. 조금 길게 각도는 만들어졌지만 김현우 선수가 워낙 힘 배합을 잘해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짧아지는 각도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아주 알맞는 힘배야. 좋아요. 흐름 놓치지 않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2세트만 놓고 보았을 때는 김현우 선수도 뭐 조재호 선수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기회가 많지는 않겠구나 2세트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점이 네, 됐어요. 대단한데요. 8이닝에서 4점째 뽑아내고 있는 김현우. 네, 코너 쪽으로 완벽하게 태우면서 되돌리기 득점. 아,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돌리기인가요? 아, 네. 이번에는 또 빠르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8이닝에서 장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김현우 선수가 거의 뭐 경기에 몰입이 잘 돼 있는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도 오늘 긴장을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뒤돌리기 키스 피했고요. 또다시 득점. 12대 9까지 추격합니다. 자, 가벼운 터치를 해주면서 내공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김현우 선수의 자, 멋진 스트로크. 계속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과연 김현우 선수의 8이닝 득점 퍼레이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옆돌리기 확실하게 짧게 구사했어요. 아, 또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김현우 선수 이제는 두 점 차. 사실 지난 1세트에서도 조재우 선수의 4이닝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대로 김현우 선수가 1세트 내주나 싶었지만 끝까지 저력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원뱅크. 이제 키스가 나오면서 김현우 선수도 키스에 가로막히네요.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는데 키스 빼내지 못했습니다. 뒤돌리기. 자, 컨트롤이 잘 됐나요? 어려워요. 이게 빠졌네요. 네. 조재호 선수도 살짝 흔들리는 공격 지금 보여줬죠. 김현우 선수가 뒤에 있는 공을 빗겨치기로 공략을 하나요?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키스 빼내고 내공의 각도 괜찮았는데 워낙 이제 스트로크를 강하게 사용을 했잖아요. 네, 짧게 빠집니다. 2세트 9이닝 두 선수 모두 소득 없이 마무리를 지었고요. 공세계는 중앙에 있지만 자, 확실하게 옆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네. 자, 일목적구했던 빨간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아주 두꺼운 두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내공의 이제 각도만 맞춰내면 됐죠. 조재우 선수의 또 시원한 스트로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재우 선수 12이닝 중요한 포인트 사냥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득점 잘 만들어냈고 네 뒤돌리기를 길게 시도를 하려다가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죠. 사실 2세트 지금이 중요한 승부처임에는 분명해요. 그렇죠. 1세트에서도 완벽하게 가져왔다 싶을 때 우선 세트를 빼앗겼기 때문에 조재우 선수 지금 느슨하게 공략하면 안 돼요. 괜찮죠? 네, 네. 득점 성공. 세트 포인트. 지금도 잘 읽어냈어요. 코너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짧아지는 각도였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 중요한 순간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뱅크샷. 과연 이 샷으로 2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네. 네, 득점 성공합니다. 야, 정말 2세트도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1-1이 되었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3세트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이제 김현우 선수의 촉으로 시작이 되는데 1세트와의 마찬가지 득점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공략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뱅크샷. 놓치지 않네요. 김현우 선수 오늘 정말 잘 해주는 날입니다. 감각이 너무나 좋아요.
두 선수의 32강전 매 세트 첫 득점은 다 뱅크샷이네요. 네. 그리고 뒤돌리기 포지션. 아주 부드럽게 포쿠션으로 좋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점수는 3대0. 지금 다음 공 배치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목적구의 진행도 너무나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길게 시도했는데 네, 키스 잘 피했고요. 키스의 위험도가 좀 있었죠. 네. 아래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키스는 잘 피했습니다만 네.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제 다시 한번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같은 또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좀 두께가 두꺼웠어요. 조지오 선수도 뱅크샷인데요. 비교적 좀 무난하게 득점을 하지 않을까 싶었던 배치인데 조지오 선수 살짝 회전량이 좀 많았죠. 김현우 선수의 또 멋진 컨트롤 장면 나왔습니다. 뒤돌리기 흰 배합 완벽해요. 이번에 이제 뱅크샷 각도를 재고 있는 김현우 선수 지금 빗겨치기가 가능해 보이는데 3뱅크 시도합니다. 자, 진행 됐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김현우 선수의 뱅크샷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지금같이 또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득점 이후에 이제 노란 공과 아주 근접하게 배치가 돼버리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았나요? 다시 한번 뱅크샷. 이번에는 좀 틈이 너무 좁았어요. 이번 뱅크샷은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뒤돌리기. 빨간 공에 내볼이 좀 가로막혔죠. 네. 두께 공략에서 실패를 했던 조재호 선수. 내 공이 조금 늦게 나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좀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옆 돌리기. 스핀볼 들어갔고요. 다시 한 점 추가하는 김현우 선수. 7대 0까지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청남 회전량을 이용한 옆 돌리기 스핀볼. 아직도 돌고 있었네요. 네. 빨간 공 진로를 잘 만들어야죠. 네. 빗겨치기 득점 성공. 확실히 김현우 선수의 이번 32강전을 보면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내고 차곡차곡 득점 포인트를 쌓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큰 실수가 없어요, 김현우 선수. 3점. 연속 득점. 점수 9대 0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김현우 선수의 오늘 뭐 득점 장면을 보시면 어려운 공을 뭐 풀어내는 것보다는 득점을 꼭 해줘야 될 때 해주고 또 다음 공 배치가 포지션이 또 잘 만들어져요. 워낙 김현우 선수의 뭐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증거인데 이번에 키스 그런데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게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사실 선수들도 말하는 게 되는 날은 정말 별게 다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곤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또 행운이 득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조재호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매너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조재호 선수도 워낙 많은 경험을 한 선수다 보니까 어떤 뭐 경기의 흐름을 알아요. 네. 오늘 나한테 이제 뭔가 완벽하게 흐름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참 뭐 조재호 선수도 스스로 뭔가 해결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3이닝 만에 점수가 10점까지 벌어졌거든요. 이제는 기나긴 침묵을 깨야 되는 조재호. 네. 1점. 드디어 3세트 첫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 이후에 자 노란 공 위치가 썩 좋지는 않아요. 아 조재호 선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또 득점이 안 됐나요? 방향은 정말 좋았었는데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아 밑에 저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이런 현상은 조재호 선수가 이제 각도를 좁혀내기 위해서 재회전 사용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아래쪽으로 각도를 만들었는데 아 이게 또 좁은 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키스가 나면서 4이닝은 공타. 자, 오늘 이 원뱅크 넣어치기 길게 만들어내는 공 키스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뱅크샷 충분히 득점이 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득점을 올리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점수는 10대 3.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내공이 살짝 휘었는데 다행히 긴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섬세한 옆돌리기. 네. 연속 득점. 역시 뭐 조재호 선수 쉽게 물러나는 법이 없죠. 그렇죠. 자,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자, 옆돌리기로. 자, 아래쪽으로 또다시 투쿠션으로 맞고 들어갔어요. 사실 방향 괜찮았는데 여기서 추가 득점이 나오지 못했네요. 네. 약간 더 끌림이 생기면서 네. 또 아쉽게 투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같은 선택이죠? 네. 옆돌리기. 아, 김현우 선수 놓치지 않네요. 김현우 선수는 옆돌리기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는 11대 4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연속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의 오늘 뭐 공격하는 템포나 전체적인 뭐 힘 배합 이렇게 완벽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 놀라운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스핀 남아 있어요. 그대로 네, 빨간 좋습니다. 볼 맞추죠. 지금 두 공이 모이면서 다음 자. 샷으로 3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의 김현우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주 좋은 배치에 두 공이 모여 있네요. 왼손 김현우 선수 왼손잡이죠. 쓰리뱅크.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짧게 빠집니다. 회전을 좀 줄이고 최대한 깊숙한 곳으로 공략을 했는데 마지막에 노란 공이 맞질 않았어요. 옆돌리기 득점 네. 성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조재호 선수가 이 뱅크샷 득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점수를 좁혀낼지 아니면 뭐 역전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돌리기. 각도가 짧아요. 사실 김현우 선수가 3세트 이제 두 점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재우 선수에게 3세트 남은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조재우 선수의 공이 이제 쿠션에 완벽하게 딱 붙어있죠. 김현우 선수의 공도 붙어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합니다. 자, 바로 옆돌리기 시도죠.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요?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세트 포인트. 김현우 선수 정말 감각이 뛰어나요. 다른 공략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한 길만 노리고 시도를 했거든요. 벽에 붙어있는 공을 옆돌리기로 맞춰냈습니다. 지금도 꺾어주면서 자, 더블 쿠션.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진행 상당히 좋았죠. 충분히 시도해 볼 만했던 샷이었고 네. 조재호 선수 한번 시원하게 끌어주나요? 네. 워낙 뭐 스트로크가 좋은 조재호 선수. 자, 이게 길게 빠져나가네요.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워낙 회전량을 또 많이 사용하면서 끌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또 스핀이 많이 남아 있었죠. 다시 김현우 선수의 세트 포인트 상황. 타임아웃을 요청한 김현우. 지금은 어떤 길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래쪽에 두 공이 다 배치가 돼 있는 형태죠.
우선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김현우 선수가 빗겨치기 대회전도 가능해 보이고. 자, 더블 쿠션. 아, 네. 코너에 좀 깊숙하게 들어갔죠. 장으로 진행이 돼야죠. 네. 장단. 장으로 맞으면서 득점이 될 수 없는 진행이 됐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에게 옆돌기 기회가 왔어요. 앞쪽으로 세워놓고 득점. 네, 성공합니다. 됐습니다. 이번 옆돌리기가 약간 조재우 선수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핀 듯한 느낌이고요. 자, 지금 포지션이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연속 득점이 이어지는지 봐야죠. 아, 여기서 키스가 나오네요. 네, 아쉽네요. 워낙 틈이 좁았죠. 이제 조재호 선수가 자, 뒤돌리기 살짝 밀어주면서 시도를 했던 게 또 이렇게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자, 키스만 나지 않으면 네, 거의 뭐 득점이 다 돼 있던 상태인데 항상 앞돌리기 대회전. 아, 저 마지막 키스 너무나 안타깝죠. 네. 다 공이 돌아서 맞으러 가는 순간에 나는 저 키스,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키스입니다. 조재호 선수는 지금 좀 더 얇은 두께 그리고 코너를 더욱더 바짝 도는 짧은 각 시도를 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자, 조재호 선수도 이제 피로감이 좀 쌓일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현우. 자, 회전 줄여주고. 마지막 한 점. 해결이 안 되는데요. 세 개 이닝 동안 지금 공타가 나오고 있죠.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 거의 뭐 역회전까지 이용하면서 지금 이 각도를 만들어냈는데 또 살짝 빠져나가네요. 자, 키스는 어떤가요? 조재호 선수 지금 완전히 뭔가 실타래가 엉켜 있어요. 네. 한번 꼬이는 순간이 오자 지금 뭐 제대로 공격이 되지 않고 있는 조재호 선수의 모습. 조지우 선수 표정만 놓고 보아도 좀 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김현우 선수가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3세트를 마무리 짓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또 엄청난 투뱅크를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역시 뭐 감각이 좋은 김현우 선수. 멋진 마지막 1점. 공략을 잘 해줬습니다. 3세트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김현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세트 중계 방송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128강, 64강 조재호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의 대항마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조재호 선수거든요. 네,
자, 이제 뭐 조재호 선수가 또 스스로 시작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는 4세트. 이제 뭐 자신의 세트니까 꼭 따내야 되겠죠. 일단 4세트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뱅크. 아, 이런 게 사실 당구의 어려움이에요.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가 되면 처음에 득점을 해줬던 이 뱅크샷 이렇게 빗나가는 진행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조재호 선수는 이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자, 김현우 선수가 또 이런 시점에 다득 좀 한번 만들어내면 조재호 선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짧았고요. 워낙 뭐 컨트롤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김현우 선수다 보니까 짧게 빼는 또 과정이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이닝은 아무 소득 없이 흘러가겠고요. 아, 이번 앞돌리기도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합니다. 네. 확실하게 포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 또 길게 빠져나가는 조재호 선수고.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공략을 했으면 다시 한번 돌아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어요. 돌리기죠.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가네요. 네. 아, 충분히 맞춰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 이게 또 마지막에 짧게 빠져나가네요. 와. 4세트 먼저 득점에 성공한 조재호 선수입니다. 회전 빼주면서 비껴치기. 첫 득점 이후에 이제 직접 보는 또 옆돌리기죠. 다이렉트로 꽂혔어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옆돌리기 정말 부담스러워요. 네. 조재호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다시 옆돌리기 배치 나와 있죠. 좁은 공간 옆돌리기. 연속 득점 계속 이어집니다. 점수는 3대 0. 가볍게 밀어주면서 내공의 속도를 줄여줬던 옆돌리기. 또다시 옆돌리기. 네, 좋아요. 이번 두 선수의 32강전은 사실 초구를 했던 선수들이 계속 그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묘한 공식이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네. 상황이 좋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세트 찾아가는 좀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가 3세트는 또 김현우 선수가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네. 약간 위험했어요. 휘어짐이 좀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짧아지는 각도였는데 살짝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득점에는 성공했던 조재호.
다시 옆 돌리기. 네. 확실히 조재우 선수는 이런 하이런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두 선수 다 마찬가지죠. 기회가 오면 오늘 뭐 다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은 두 선수 좋은 뭐 경기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 돌리기. 네, 이번엔 좁은 각. 아, 3이닝 7점째 득점하고 있는 조재호. 조재호 선수가 정말 옆 돌리기에서 울고 웃었던 적이 정말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 오늘 옆 돌리기 득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돌리기 또 득점합니다. 이번엔 스피드 사용을 하면서 맞춰냈는데 아 조재호 선수 조금씩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조재호 선수가 1세트 4이닝에서 9점을 뽑아냈었는데 지금 4세트 이 3이닝에서도 거의 그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또 다시 옆 돌리기. 회전을 많이 이용한 또 옆 돌리기. 득점합니다. 네. 9점째. 또 순식간에 9득점 만들어낸 조재호 선수. 근데 참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좀 떠오르는. 네. 이러다가 또 기회가 넘어가게 되면 김현우 선수가 오늘 쫓아오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10점. 10점째 완성시킵니다. 아 조재호 선수 여러 가지 옆 돌리기 정말 득점 잘해주네요. 선수들이 이제 10점째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죠. 네. 지금 배치는 이제 옆 돌리기 또 어렵고. 옆 돌리기 한 번 더 시도하네요. 네. 자신 있죠. 옆 돌리기 11점째.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가 또 재밌는 게 퍼펙트 큐가 3일 연속 나왔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조재호 선수도 뭔가 지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오 배치가 나와 있어요. 네. 네. 아 조재호 선수 다시 한번 또 옆 돌리기 시도합니다. 이건 뭐 옆 돌리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네. 자 배치들이 좀 서주고 있어요. 조재호 선수. 아, 지금도 이제 옆 돌리기 대회전 할 수가 있는데 아 지금 좀 브릿지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아 조재현 선수 빨간 공을 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또 들어갑니다. 아, 네 걸어치기로 야 야 지금 3이닝 세트 포인트가 되었어요. 네, 평범한 걸어치기가 아니에요. 상단으로 밀어주면서 각도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3 쿠션 위치에서 각도가 아주 좁게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세트 스코어에서 좀 밀리고 있었던 조재우라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세트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네 번째 퍼펙트 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실 퍼펙트 큐 기대하기 힘든데 자 괜찮은데요? 아, 투 쿠션이네요. 아, 그런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재호 선수 참 엄청난 공격력을 한번 또 보여줬습니다. 모션이 살짝 들어갔죠. 네. 네. 약간의 회전이 더욱더
왼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아 쿠션. 어. 나왔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않네요. 지금 상대 선수가 한 번에 14점을 만들어내면 아 이번 세트는 그냥 넘겨주겠다는 사실 마음가짐이 좀 많아지는데 아우 김현우 선수 오늘 뭐 기회가 오면 다 해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네. 추가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 조재호 선수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데요, 김현우 선수가. 오늘 뭐 김현우 선수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자, 포지션이 만들어졌던 형태에서 두꺼운 두께 뒤돌리기. 5점. 아, 이번에는 좀 일목적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빨간 공 일목적과 움직이다 보니까 당권 배치 어려워졌죠. 돌리기 짧게. 아 맞춰냅니다. 이걸 또 잡아내네요. 물론 4세트 조재우 선수가 세트 포인트 상황이지만 어쨌든 5세트도 고려해봤을 때 김현우 선수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최대한 끝까지 한번 김현우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어지면 더욱더 5세트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추가 득점 성공합니다. 네. 오히려 뭐 김현우 선수는 다 맞춰낼 기세예요. 14대 0에서 지금 더블 스코어까지 추격을 한 김현우 선수고요. 자, 뱅크샷. 아, 좀 각도가 많이 끌렸네요. 자, 그렇지만 뭐 김현우 선수 정말 대단한 득점 보여줬습니다. 4세트 3이닝에서 두 선수 모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4이닝으로 이어집니다. 더블 쿠션. 경기 아, 네. 끝냅니다. 자 이렇게 결국 2대 2 세트 스코어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 마지막에 또 힘든 한 점 남겨두고 이렇게 또 세트 마무리되는 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렇게 결국 세트 스코어 2대 2로. 다시 균형을 맞춘 두 선수인데요. 저희는 5세트 중계방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초구에서 오늘 모두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했단 말이죠. 네, 조재호 선수는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성공하지 못한 뭐 실패한 경험이 보여졌고 이제 김현우 선수가 이 배치를 또 맞춰내는지가 사실 너무나 궁금합니다. 과연 이 두 선수의 승부의 끝은 어디로 향할지 듀원스 PBA 챔피언십 32강전 두 선수의 마지막 세트. 역시나 뱅크샷. 아, 네. 아, 이번엔 또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빠져나가는 자, 김현우 선수의 아쉬운 또 뱅크샷. 공략이 득점이 되지 못했네요. 자, 비껴치기.
그대로 지나갑니다. 조금 밀리는 각도가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짧게 빠져나가고 말았죠. 두 선수 모두 5세트 첫 번째 이닝은 공타로 진행이 되었고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 자 지금 이 앞돌리기 대회전 키스가 이게 키스가 나서 그대로 노란 공 콘에 있습니다. 점수 네. 득점됩니다. 지금 뭐 키스를 빼내려는 노력을 했는데 참 두꺼운 두께로 뭐 진행을 시키면 내공과 바로 키스가 나기 때문에 얇은 두께 대회전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노란 공이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볼의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 자리에 다시 또 배치가 됐던 김현우 선수의 공격. 오늘 뭐 김현우 선수에게 좀 행운의 여신은 좀 많이 따라주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뭐 투뱅크를 회전을 많이 주고 시도를 했는데 각도가 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했죠. 조재우 선수는 지금 멀리 있는 공 하얀 공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고민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조재우 선수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한 세트에 한 번 타임아웃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세트 시작하자마자 타임아웃 사용을 했어요. 일목적구를 바꿨죠 지금. 네. 돌리기.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 정도라면 너무나도 진행이 좋았는데 살짝 짧게 빠져나가는 각도. 경기 시작과 이렇게 후반에 각도들이 좀 달라져요. 감안을 해봤지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뒤돌리기. 김현우 선수의 공도 짧아졌죠. 확실하게 얇은 두께로 코너까지 진행이 되거나 이제 두꺼운 두께로도 좀 잘 밀려 들어가야만 노란 공 위치로 갈 수가 있었는데 너무 평범하게 구사가 됐어요. 이건 괜찮네요. 네. 점수는 1-1. 5세트 경기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네. 연속 득점, 점수는 2-1. 이제 한 점 달아납니다. 자연스럽게 교차를 시켜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준 조재호 선수. 세밀한 컨트롤 잘해줬습니다. 5세트 첫 득점은 김현우 선수가 올렸습니다만 3이닝에서 다시 역전에 성공한 조재호. 3뱅크죠. 과연 이 샷으로 좀 점수를 벌려놓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쿠션의 근접에 있는 뱅크샷은 정말 속도가 관건이에요. 지금 조재호 선수 조금 빠르게 속도가 나오면서 짧아지는 각도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옆돌리기. 자, 네. 다시 따라붙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점수 2대2. 정말 예민한 각도 옆돌리기 또 해결을 했어요. 비교적 무난한 뒤돌리기 배치인데 김현우 선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득점이 됐는데 김현우 선수 마지막 세트에 들어서 또 이런 실수 너무나 큰데요. 자, 확실히 김현우 선수에게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실수를 또 놓치지 않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한 점 앞서 나가는 조재호. 점수는 3대 2. 앞돌리기 대회전. 2점. 네.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점수 4대 2. 일목적구 두께를 잘 썼죠. 키스를 빼내는 약간의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면서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막판 집중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키스가 나면서 진행이 행운의 샷! 득점됩니다! 네. 조재호 선수에게 또 엄청난 행운의 득점이 나왔네요. 지금 좁은 쪽에서 이 더블 쿠션 장축으로 시도를 했는데 키스가 나고 이렇게 하얀 공을 찾아가는 득점. 앞서는 김현우 선수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다면 이번에는 조재호 선수에게. 네. 자, 지금은 좀 넘어가지 않았나요? 네. 네. 조재호 선수. 좀 더 세밀한 공략이 필요했던 배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은 시키지 못했어요. 자, 힘이 있나요? 김현우 선수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엔 좀 오차가 컸죠. 자, 김현우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진로. 자, 김현우 선수도 지금 마지막 세트에 와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네요. 자, 이게 상당히 네. 득점 성공합니다. 조재호 선수 좀 위험하게 지금 터치가 됐는데 좀 힘이 약하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다행히 이제 득점이 되면서 자 다시 연결 시켜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자신의 팔 상태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방금 전에 이제 그런 결과가 조재호 선수 또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조재호 선수도 머리를 좀 쳐봤고요.
이게 너무 코너 쪽이면 네 빠져나가요. 네. 옆돌리기 득점 실패했습니다. 약간 김현우 선수 5이닝 6이닝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선수 매 세트마다 정말 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또 이어지다가 이렇게 마지막 세트에 되면 지금 같은 또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빈틈이 보이면 조재호 선수가 이걸 또 잡아내거든요. 네. 두 선수 다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마지막 세트 경기가 조금 풀리지 않는 상황이 뭔가 이제 축 처지는 듯한 몸의 기운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당구가 멘탈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번 5세트는 그런 모습이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조재호 선수는 이제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공략을 했는데 자 키스 피했고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점수 8대2. 두 선수가 오늘 4세트를 이렇게 치르면서 정말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조금 더 운도 따라주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는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과감하게 뒤돌리기로. 네. 와. 이게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쉽네요. 워낙 코너에 박혔기 때문에 하얀 공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날라와 버리고 말았네요. 그래도 조재호 선수 1이닝, 2이닝, 2이닝이 공타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닝마다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요. 오늘도 5세트 8대2까지 격차를 조금 벌려놨습니다. 자, 빗겨치기. 아, 네. 멋진 득점 만들어냅니다. 김현우 선수. 지난 5이닝과 6이닝에서 득점의 침묵을 이제 여기서 1포인트 올리면서 응답을 해냈고 상단으로 네. 아, 이게 아래쪽 또 공간으로 돌아가고만 해요. 7이닝에서는 김현우 선수 1점 득점에 그칩니다. 김현우 선수가 아주 잘하는 또 이런 감각적인 플레이였는데 이상하게 넘어가는 각도. 자, 이제 득점이 되지 않은 이후에 조재호 선수에게 괜찮은 배치가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뜻밖의 네. 실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얇은 두께를 맞춰내야 되긴 했지만 네,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자, 일목적고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마지막 세트의 압박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두 선수 다 지금 앞선 세트에서 모두 다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아, 이 또 키스마저. 당구가 정말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지금 같은 세트가 이어지면 상당히 두 선수 다 타격이 좀 크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번 경기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지켜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5세트는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이죠. 네. 두 선수가 뭐 기를 많이 썼던 그런 앞전 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득점이 되지 않았네요. 네.
그대로 네 맞습니다. 쿠션을 아래쪽 한 쿠션 타지 못했어요. 김현우 선수 역회전 사용을 하고 자 넣어치기가 아 네 이렇게 또 득점이 되지 않네요. 너무나 또 이번에 잘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 다시 들어간 대로 나오는 김현우 선수의 공. 네, 정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옆 돌리기. 자, 조재호 선수 놓치면 안 되겠죠. 득점. 1점. 네, 들어갑니다. 점수는 9-3. 결국 이번 5세트는 이 흔들림을 누가 빨리 잡아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앞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치던 선수들도 한순간에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네. 네. 또다시 득점 성공하는 조재호.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이번에는 빠른 스피드 공략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돌리기 짧게. 볼은 자 큐를 떠났고 이 볼은 조재호 선수를 네. 16강으로 올려놓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 정말 힘든 경기 펼쳤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너무나도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아 끝내는 조재호 선수가 이렇게 16강 진출을 했네요. 결국 퀴온스 PBA 챔피언십 조재호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창용 해설위원 전 캐스터 김황중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